좋습니다. 중앙쪽 마르코 쪽으로 다시 강력한 스파이크. 스파이크 서브 들어갔어요. 서브 득점. 신현도 먹파 들어갔습니다. 가로막길 흔들렸어요. 수직으로 꺾입니다. 이민규 지금은 송병도 쫓아갑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들어왔어요. 저를 등뒤 송병도 시동을 겁니다. 아, 떨어집니다. 왔어요. 띄웁니다. 왼쪽 신속공 득점. 그렇죠. 속공을 이용한 빠른 킥업. 살짝 좋습니다. 다이렉트 킬. 이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못들리기 때문에 성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센터스코 3대 0 페이저 주문행의 승리. 14연패를 탈출합니다.